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소풍을 온 것처럼 잠시 왔다 가는 세상입니다. 종화봉임 씨는 자녀의 효도를 잘 받으면서 계시다가 어느 한 해에 두 분이 소풍 나온 이 땅을 떠나게 되었습니다. 60여 년 이상 함께 동거동락하며 또 달콤 살벌하게 또이 땅의 삶을 살았던 종화와 봉임이는 이제 한 해, 같은 해에 하늘나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. 봉임 씨의 뇌경색은 점점 깊어져서 이제 나중에 활동을 하기가 어려웠고 거의 침대 생활을 하다가 더 깊은 뇌경색이 와서 콧줄을 꽂아서 이렇게 콧줄로 음식을 먹게 되는 그러한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. 뇌경색이 점점 짙어지니까 언어 기능에 마비가 와서 말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또 눈으로 이야기하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. 그래서 눈을 깜빡깜빡 하면서 이렇게 아들과 신호를 보내고 가족들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. 그런데 마지막까지 봉임 씨는 종아 씨 옆에서 또 그를 지켜보고 또 그를 보호해야 된다는 그러한 책임감 때문에 가까스로 목숨을 버티고 있는 그러한 느낌이 들었습니다. 어느 날 호흡 곤란이 오고 또 힘들어졌을 때그 살아나는 외아들은 온 형제들과 자녀들에게 이렇게 연락을 해서 영상 통화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시켰다고 합니다. 그랬을 때에 자녀 중에 한 사람이 엄마, 아빠는 걱정하지 마. 아들이 잘 모시고 있잖아. 그러니까 이제 걱정하지 말고 이 땅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주님 계신 하늘나라에서 편하게 쉬어. 그게 좋을 것 같아. 아들에게 아버지는 잘 맡기고 지금 아들 며느리가 잘 돌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. 그 말을 듣고 또 아들의 기도를 받고 한 봉임 씨는 그 다음 또 새벽에 또 하늘나라의 머나먼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. 봉임 씨가 떠난 자리에 허전함을 종아 씨는 느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치매 상태이지만 부인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해에 같은 해에 또 고비를 넘기면서 거의 해를 넘기기 전에 호흡곤란 증세가 와서 또 하늘나라로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. 하늘나라를 가게 된 종아 씨의 곁에는 자녀들이 함께 지키면서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종아 씨의 임종을 지켜보게 됩니다. 임종을 맞는 그 순간에 종아 씨는 갑자기 천정을 응시하면서 이제 가야 할 채비를 하였다고 합니다. 그리고 하늘나라의 천사가 종아 씨를 이렇게 데리러 왔을 때 종아 씨는 그를 따라서 하늘나라로 머나먼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. 이렇게 종아 씨와 봉임 씨는 하늘나라에서 재회하게 되었고 또이 땅의 자녀들도 행복하게 떠난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또 감사함으로 또 60년 이상의 또 이렇게 부부간의 연을 맺고 아름답게 살다 간 종아 씨와 봉임 씨의 아름다운 삶을 기억하며 감사했다고 합니다. 소풍처럼 왔다 가는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아름답게 살다 가기가 쉽지 않은데 또 우리의 할머니, 할아버지, 어머니, 아버지 이 세대들은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다가 이 땅을 떠나갔습니다.
종아와 봄임 씨의 이야기를 전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그런 아름다운 삶을 소풍온 이 세상에서 잘 살다 가야겠다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. 여러분과 저가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용기와 힘을 내어서 우리가 가야 할 아름다운 나라를 생각하면서 잠시 잠깐 왔다 가는 이 세상에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고 가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이 듭니다. 행복한 시간 되시고요. 항상 건강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